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기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희한한 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도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제목만 봐도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 제목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내용은 좀 재밌게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사기도박, 타짜 이런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지 현실 세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걸 한번 봐보세요. 2억 원 사기도박. 이게 불과 3개월도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상대로. 매정한 매정에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더라고. 또 60억 사기도박. 그리고 손은 눈보다 빨랐다. 사기도박으로 2억 챙긴 40대 타짜가 10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사기도박은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기도박 사건이 기사화가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사기도박을 하다가 걸려야 돼요. 이게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기도박을 했을 때 피해액이 꽤나 높아야 돼요. 잡고 보니까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님이 점당 10원짜리 뭐 고스톱을 쳤다 이런 기사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있는데 제가 이것만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기도박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공정한 게임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악랄하고 비열한 사기도박 기술을 몇 가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손기술만 사용하는 건 봐볼게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바로 사기도박 기술 중에서 하나하나 섞기라는 기술입니다. 카드 섞는 것 같지만 에이스 그대로 있죠? 저걸 응용을 하게 되면 카드 4장, 에이스뿐만이 아니라 52장의 카드 전부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턱까지 깔끔하게 해줘도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52장의 카드가 모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헛웃음이 나오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섞기도 하나하나 섞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타짜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야, 리허설 했어요 우리? 맞아요. 밑잡이기가 있어요. 밑잡이기도 한번 봐볼까요? 네. 제가 여러분이 보기 쉽게 에이스 4장을 앞면으로 맨 아래로 하겠습니다. 다섯 명이 게임을 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에이스를 받고 있어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8년 걸렸어요, 저 연습하는데. 제가 8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저희 어머님께서 훨씬 더 좋아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도 전부터 계속해서 행해져 왔던 기술들이고, 이걸 카드 기술이 아니라 사기도박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그 역사는 훨씬 더 깁니다. 말인즉슨 사기도박의 수법은 정말 끝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카드 기술만 해도 1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끔찍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복지할 게 끊이지가 않아요. 이거 연습하고 다음 기술로 넘어가고 다음 기술로 넘어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그 어떤 예방책을 생각을 하셔도 언제든지 이 예방책을 우회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 밑잡대기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못한다? 다른 기술 대신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기술만 해도 이렇게 악랄한데 여기에다가 장비를 더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사기도박 장비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때는 1888년 미국입니다. 이렇게 신사들이 카드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몸싸움이 났어요. 지금 억류 당해가지고 몸수색 당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계속 이기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이기던 사람이 아닌데.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소매에서 굉장히 복잡한 기계장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캐플린저 홀다운 머신이라는 기계예요. 저게 뭘 하는 거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소매에서 카드를 안팎으로 몰래 움직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억류를 당한 사람이 이 장비를 발명한 캐플린저라는 사람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캐플린저가 장비 쓰다가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모가지가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도세도 모르게 생매장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생산적으로, 타짜처럼. 이 몸수색한 사람들 있죠? 하나같이 다 자기들한테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답니다. 네, 타짜들이 이렇게 악랄해요. 이게 캐플린저 홀다운 머신이랑 비슷한 건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골자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소매에서 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개발된 지가 1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극소수냐? 장비가 별로여서가 아니에요. 장비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도박 장비를 산다고 하면 야, 내가 굳이 어려운 연습을 안 하더라도 이 장비가 알아서 해주겠지, 곧바로 큰 돈을 따겠지, 이런 생각에 장비를 살 텐데 사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샀던 대부분의 타짜가 중고로 되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나라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기 어려운 장비도 많은데 여러분도 곧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쓰기 간편한 사기도박 장비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검은색 플라스틱 통 있죠? 이거를 딜링슈라고 부릅니다. 바카라나 블랙잭 같은 카지노 게임에서 사용하는 건데 딜러가 카드를 섞고 저 통에다가 카드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 통에서 카드를 한 장씩 빼가지고 손님들한테 패를 한 장씩 돌리는 겁니다. 이 딜링슈를 사기도박 장비로 탈바꿈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프랑스에서 살 때 현지인 수집가한테 직접 산 사기도박 장비입니다. 근데 혹시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나요? 이게 뒤에서 본 건데 여기에 보시면 에이스 클로 보여요, 여러분? 에이스 클로 보이죠? 저게 딜링슈가 아니라 프리즘슈라고 해가지고 안에 프리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빛이 굴절돼가지고 딜러나 공범자한테 미리 보여주는 사기도박 장비예요. 앞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저렇게 다른 문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렇게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살짝 올려주기만 하면 딜러나 공범자한테 맨 위에 있는 카드가 곧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올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카드가 이렇게 노출이 됐죠? 밑잔 빼기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곧바로 밑잔 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프리즘으로 카드를 봤는데 카드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밑잔을 빼면 됩니다. 악랄한 기술이죠. 자, 이게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게 프리즘이에요. 제 장비 같은 경우는 저게 자석으로 장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누가 의심을 한다 그러면 그 딜링슈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프리즘만 살짝 훔치면 증거가 안 나와요. 이게 과연 실전에서 쓰이냐? 쓰입니다. 한 카지노, 캄보디아에 있는 사설 카지노에서 한국인이 60억 원이 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용됐던 장비가 바로 이 프리즘슈랑 같은 종류의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60억이 털렸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죠. 강원랜드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비가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프리즘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케이스는 굉장히 달라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는 손님이 피해자였어요. 손님이 60억을 잃었는데 강원랜드에서는 강원랜드가 피해자였습니다. 딜러랑 손님이랑 결탁을 하고 승률을 조작해가지고 강원랜드를 털어먹으려다가 걸린 사례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기도박이 이렇게 카지노 측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다수가 그래요, 카지노 사기도박이.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카지노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겼던 전설적이고 굉장히 악면 높은 장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카지노 칩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가짜입니다. 오른쪽이 가짜일까요? 왼쪽이 가짜일까요? 오른쪽이 가짜였습니다. 그냥 안이 텅텅 비어있는 덮개에 불과했어요. 저희 겉으로 봤을 때는 소액 칩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고액 칩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트로이 목마 같은 장비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딜러랑 손님이랑 결탁을 한다고. 손님이 5,000원 배팅을 합니다. 돈을 땄어. 그럼 딜러가 5,000원을 줄 거 아니에요? 5,000원 주는 척하면서 안에다가 5만원짜리 칩 4개, 20만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사이에 수십만원, 수백만원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해 보이는 장비이지만 이걸로 한 카지노에서는 단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원이 털렸다고 합니다. 이게 걸리지 않은 것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합산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피해액이 조 단위는 가뿐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장비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최첨단 장비가 없냐? 그러면 너무나도 섭섭하죠. 여러분, 제임스 본드의 양쪽 뺨을 자진몰이 장단으로 후려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워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 이걸 웨어러블 컴퓨터라 그러죠?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이게 상용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최초의 웨어러블 컴퓨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사기도박 장비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이게 MIT에서 1961년에 개발을 했던 최초의 사기도박 장비이자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공을 굴렸을 때 이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하는 사람한테 돈을 따게 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사기 도박 장비인데, 이 MIT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공이 굴러가는 속도랑 궤속을 좀 계산을 해보면 어디에 공이 떨어질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첫 번째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돈을 따려는 인간의 신념은 무엇이든 가능케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961년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지금 반세기 정도가 흘렀어요. 요즘에는 어떤 사기 도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바코드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인비저블 바코드라고 쓰여 있어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바코드입니다. 저게 사실 평범해 보이는 카드의 옆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코드고요. IR 필터나 렌즈 같은 걸로만 봐야 하지만 볼 수 있는 저런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카드 옆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카드를 섞을 때마다 이 바코드가 미세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딜러가 카드를 섞고 테이블에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우연치 않게도 아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네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렌즈가 그 특수한 렌즈였고 이 스마트폰 안에는 이 바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인즉슨 딜러가 카드를 섞고 내려놓자마자 몇 번째 앉은 사람이 1등을 할지 몇 번째 앉은 사람이 2등을 할지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핸드폰을 테이블에 못 내려놔요. 그럼 딜러가 치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핸드폰만 조심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열쇠고리의 형태로도 나옵니다. 손목시계 형태로도 나오고요. 심지어 옷에 달려있는 버튼이 있죠? 단추. 단추 안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똑같은 구실을 하는 장비도 나옵니다.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함축된 시간 동안 다양한 사기도박 수법이랑 장비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박 못하겠죠? 무섭죠? 저는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데 하여튼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사실 그게 요점은 아닌 것 같아요. 도박은 돈을 잃든지 따든지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도박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큰돈을 따고 싶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돈을 따는 순간 뇌의 구조가 생물학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거의 마약과 맞먹는 정도의 쾌락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다릅니다. 지나치게 많은 도파민이라 그랬죠? 이 도파민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뇌 속에 있는데 그게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쾌락에 내성이 생깁니다. 약에만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쾌락에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점점 사라집니다.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점점 재미없어져. 우리가 이 추운 날에 따뜻한 전기장판 들어가가지고 귤 까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그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fMRI라는 장비를 통해서 그 도박 중독자랑 일반인의 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해놓은 겁니다. 이 두 사람한테 똑같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떤 사진을 보여줬냐? 도박하고 관련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카지노, 블랙잭, 바카라 이런 사진을 보여줬더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도박 중독자의 뇌거든요. 일반인의 뇌보다 건강한 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박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